육동주 씨 아버지를 만났다고? 네, 기억이 나요. 그건 불가능해. 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. 하지만 만났던 기억이 났어요. 뭔가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걸 거야. 나한테 가방을 준 사람이 아저씨예요. 아저씨가 가방을 줬어요. 가방이라니?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가방이요. 가방이 있었다고? 네. 사고 현장에 피해자 소지품 같은 건 없었어요? 네. 그 가방 지금 어디 있어? 거기에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어? 없었대요. 직접 확인한 게 아니야? 형이 잃어버렸어요. 잃어버려? 네. 가방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야? 확실해요. 이 아저씨가 나한테 가방을 줬다니까요.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잖아. 그렇긴 하지만.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걸 수도 있어. 그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봐. 사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이란 게 있긴 한 거예요. 무슨 소리야? 믿지 않으면 사실도 사실이 아니잖아요. 지금은 철거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천연보육원이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형하고 둘이 지냈어. 불행은 겹쳐서 온다더니만 어떻게 형제가 한꺼번에